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3번 빈칸 추론 문제를 내신 대비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벤처기업이란 말이 있었어요.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venture, adventure, 한마디로 그 모험을 하는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벤처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첫 줄 나와 있는 startup, startup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그냥 시작하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런 시작하는 회사의 특징은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것들을 마구마구 시도하는 것, 그리고 아주 소규모인데 엄청난 돈을 버는 이런 회사들을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부터 왜 이런 스타트업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 왜 큰 기업은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여러 가지 큰 회사, 그걸 FANG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애플,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G는 구글, 그걸 FANG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에서 시작한 것이죠. 물론 애플과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좀 부자들인 경우가 있었는데 혹은 3, 40년 전에 이런 그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뭐 넷마블이나 뭐 있죠? NC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대부분 그 스타트업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뉴 테크놀로지 출발. 새로운 기술입니다. New technologies tend to come from new ventures. 새로운 기술들은 새로운 벤처 기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죠.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the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Semiconductor Structures 8 in business. 여기 보면 From A to B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From A to B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가 어떤 분야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Founding Father라고 하는 게 F하고 F가 이렇게 대문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립할 때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세계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건국하자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던 사람들을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왕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또 자유주의 이런 거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상가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합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미국에서는 칭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The founding father. 근데 미국이 맨 처음에 생길 때 유럽 입장에서 보면 벤처 기업이었던 거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야, 거기 인디언 살고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와, 근데 대박 치니까 이제 미국은 전 세계 1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보면 미국을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에서, 그리고 Royal Society in Science, 사회에서 보면, 그 과학에서 보면 Royal Society는 Society가 원래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립과학협회, 영국에 있었던 뉴턴이나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이 활동했던 그런 왕립 학회 같은 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보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Fairchild Semiconductors Traitors 8 in Business, 사업에서는 Traitors 8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Small groups of people,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bound는 여기서는 bind의 pp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빨간색으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mission이라는 감각으로, mission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앞에 밑 목표를 해서 함께 모여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왔다라는 것이죠. The earliest explanation is 초창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negative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negative, 저 단어는 positive로 쓰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 무슨 말이냐면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당연하죠. 작은 회사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기 쉽지만 큰 회사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1,000명, 2,000명인데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It's even harder to do it by yourself.
혼자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By yourself, 혼자서란 뜻이고 그걸 혼자 하기는 어렵고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렵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죠. Bureaucratic hierarchies move slowly. 그러다 보니 관료제적인 위계 구조는 천천히 움직이고 interests shy away from risk. 문장에서 있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칠판 좀 보면 트렌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Trench라는 단어는 우리 트렌치 코트가 뭔지 알아요? 참호에서 입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버벌이죠. 이 트렌치가 명사로 참호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이렇게 흙 파고 들어가서 싸우는 곳이잖아요. 자기는 얼굴만 내밀고 눈만 내밀고 총 쏘고 하는 곳, 이게 트렌치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EN을 붙이게 되면 참호를 파고 단단하게 들어가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nterest를 붙이면 관심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제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현 상황을 즐기는데 이익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혁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자가 제일 좋은 것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역사에 보면 외적이 침입했는데도 다 항복하거든요. 왜 항복하죠? 살려주세요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지배층들 있지. 니네 안 죽이고 니네 거 그대로 유지시켜줄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유하는 거죠. 상대방이 야, 다 싹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전 국민이 막 대동단결해갖고 반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두 명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다음에 왕 시켜줄게. 너 다음에 제후 시켜줄게. 그러면 이제 탁 배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업체에서나 혹은 bureaucratic한 그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 관료제 같은 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shy away from risk, 위험으로부터 그냥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아, 저 됐어요. 저 그냥 이 정도 먹고 살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50대, 60대 할아버지나 중년 아저씨들이 와서 벤처 기업을 만들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 20대, 30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망해도 되고 나 한번 인생 걸어볼게 까짓거나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벤처 기업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음 문장. In the most dysfunctional organizations,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가장 기능이 없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최악의 조직입니다. 이런 최악의 dysfunctional,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회에서는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becomes a better strategy. 문장 보면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가 두 개가 튀어나왔죠. 첫 번째 동사가 becomes. S가 붙은 걸 보니까 문장의 주어는 바로 signaling이구나.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문장의 밑줄에 주어가 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동사가 있잖아요. is being done. 요 부분은 조금 다른 색깔 동사를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signaling,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얘기하는 거. 야, 새로운 물건 어떻게 되고 있어? 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막 증거를 내는 거. 하, 실험하고 있고요. 막 저 소비자들과 막 만남 갖고 있고요.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a better strategy for career advancement. 그 사람의 경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뭐보다 actually doing work,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왜냐? 그 일하다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안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내 대에서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요거 해야 되고 담당자가 그만뒀고 담당자가 이거 잘 모르고 상황이 바뀌었고 국가의 규제가 바뀌었고 어떠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죠. 아,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육아휴직해야지 라든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 그만둬야지 라든가 요것만 하고 나 공무원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일하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망했잖아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화살 다 맞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죠. 뿅뿅 잘하고 있습니다. 아, 돈 더 필요합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더 좋은 전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벤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At the other extreme, 또 다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a lone genius, 한 명의 외로운 천재가 my creative class of work of art and literature,
고전적인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he could never create an entire industry.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버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나 도스토옙스키가 훌륭한 예술 작품도 만들고 음악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entire industry, 그가 전체 산업을 새로 평정해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마데우스가 볼프강 아마데우스가 막 만들었어요? 그 작품은 남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startup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칙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건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죠. 그래서 회색으로 쭉쭉 갈게요. 디디디디딘 되죠. 너가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일할 필요가 있다. to get stuff done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부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건데 이 get이란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요쪽 칠판 좀 볼게요. 기본으로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워낙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get하고 done의 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죠. get이란 동사는 준사역 동사,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 다음에 PP를 받을 경우에는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인 stuff, 사안, 뭐뭐 하는 것, 어떤 상황들이 되어지는 PP로 되어지게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To get stuff done 입니다. 이 get이란 동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도 적을게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ing 동사의 ed, 우리 동사 ed를 pp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서 앞에 있는 것은 능동, 아래에 있는 건 수동으로 받게 되는데 요 능동 수동의 포인트만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동사 원형은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거죠. 왜냐면 준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시험의 포인트인데 이때는 쓰지 않는 것을 핵심적인 시험 문제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결국 스타트업은 어떤 원칙에서 일을 하냐. 너가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도스토옙스키고 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고 스티브 잡스라 할지라도 혼자는 일할 수 없어. But you also need to stay small enough to. Small enough to 할 수 있도록 남아있어야 된다. 라는 원칙으로 동격이 되시 끝까지 갑니다. 너는 to stay small enough. 충분히 작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 So, 그래서 네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벤처기업 같은 데 가면 느낌이 어떠냐면 사람을 갈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못 받고 막 잔업 이런 거 엄청 많고 주말마다 일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하면 생각나는 곳이 바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인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이제 유명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써먹는데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할 건데 와라. 그럼 가갖고 이제 야 연봉은 많이 못 주는데 집은 나눠줄게. 너 잘 되면 몇백억 버는 거야. 딱 보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거기 엄청난 전 세계에 똑똑한 애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될 것 같거든.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막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딱 갖고 오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연봉 얼마예요? 주말에 쉬어요? 월차 며칠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타트업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의 목표는 뭐냐?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 카카오에다가 회사를 파는 것.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뭐랄까 벤처 캐피털을 이용해서 훌륭하게 회사가 잘 나오지 않는 슬픈 점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글은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칠판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볼까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는 왜 생겼는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면서도 그 기원을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제 제목은 당연히 출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네거티브가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어렵다, 뭐 신호를 준다, 혹은 더 낫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휘추론의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법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휘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
빈칸이지만 단어를 빼놓고 하나씩 단어를 넣는 시험에 시험도 가능한 것 같고요.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순서나 문장 삽입은 좀 힘들어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at the other extreme이란 단어로 나오니까 앞에 있는 극단적인 게 나오고 또 다른 극단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가장 거지같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조직이 나오고 다른 데서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논리적인 구조가 여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거를 상관없이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논리적인 것보다는 어휘적인 거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지문 여기까지 진행해 봤고요. 33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